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? 10억이 곧 나에게 오겠거니. 일단 밖에 보니까 뒤에 산이 있고 안 보이는 앞에 강이 있겠죠. 좋네요 진짜. 풍 흔들리려고 좋은 것 같아요. 분위기 자체가? 네. 따뜻한 느낌이 있는데. 그래요? 나에게 있어서 PT가?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. 돈이죠. 경매 열정에 대한 불신? 옛날에 그 가수 뭐라고 그러더라? 하트나 그 불신이야 불신. 그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으면 태산을 옮기리라는 뭐 성경 말씀 있잖아요. 저 자신일 수도 있겠어요. 네, 아니 가족이 안 좋아하는데 가족도 좋아하는가요? 아 엄청 좋아하는데요. 엄청요. 엄청요. 소금 데리고 와서 더 좋겠다. 네 알겠습니다. 소금쟁이 가장 좋은 점? 아무래도 이제 모든 다양한 분들께서 같이 모여서 이제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의견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진중하고 너무 배울 점이 많고 하여튼 너무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행복한가요? 아, 그럼요. 그렇죠. 화이팅! 저 인터뷰 잘하죠? 네. 화이팅! 네. 고기 맛있게 먹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, 즐겁습니다. 여러분들이 네. 즐겁게 맛있게 먹는다면 네. 저 하나 시행하겠습니다. 남편 따라서 소금쟁이 온수하고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? 너무 좋습니다. 배울 게 많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많이 정보 얻어가서 더 열심히 잘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목표? 돈 걱정 않고 살기. 돈 걱정 않고 사는 거. 아내분 행복하게 살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새로운 여러 가지를 많이 겪으면서 보니까 또 새로운 걸 하니까 또 약간의 진짜 설렘 그런 게 좀 있고 이걸 조금 더 하다 보면 진짜 나 두근두근한 그런 느낌이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첫 느낌 좋았습니다. 자매님 화이팅! 응? 화이팅! 우리 김건아님 오늘 소금쟁이에 오신 소감?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. 와서 보니까요, 너무 좋은 사람들 너무 많고요. 제가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런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덩달아서 제가 기운을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꺼질 때만 되면 다시 일으키게 하는 수식의 정도. 그보다 더 괜찮아요. 부담스러워. 하나, 둘, 셋, 파이팅!